미국 내 코로나19 증가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30여 개 주에서 코로나19 증가세를 기록했고 하루 만에 신규 확진자도 4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은 두 달 만에 브리핑을 열어 추가 확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젊은 층의 환자 급증 현상을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비즈니스 재오픈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젊은 층의 확진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세력을 넓히자 주 정부들은 경제 재개에 제동을 걸거나 영업을 재개한 사업장을 다시 문 닫게 하는 등 비상 대응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최근 급증세를 보인 임페리얼 카운티의 스테이 홈 행정명령을 복원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섬 주지사는 유원지나 콘서트장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운영 재개를 보류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서 LA시 의회가 마스크 미착용 시 티켓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민원인들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바바라 페로 LA 카운티 보건국 국장은 경제 재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와 병원 입원 환자가 늘어나자 비즈니스 영업 재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1지구의 앤드류 도어 슈퍼바이저가 코로나19로 재정적인 타격을 입은 1지구 내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상대로 오늘부터 지원금 신청서 접수에 들어갑니다. LA시가 특정 도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슬로우 스트리트 프로그램을 연구하자는 조례안을 데빗 류 시의원이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국경을 넘어 체포된 불법 이민자를 법원의 검토 없이도 신속히 추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하원은 워싱턴 DC를 주로 승격하는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32대 반대 18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뉴욕 증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급락하며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8도, 밤 최저 기온 64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품격은 퍼스트 클래스, 가격은 비즈니스, 아시아나 비즈니스 스위트로 퍼스트의 편안함을 누리십시오.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1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미국 내 코로나19 증가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30여 개 주에서 코로나19 증가세를 기록했고 하루 만에 신규 확진자도 4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은 두 달 만에 브리핑을 열어 추가 확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 수가 증가한 주는 모두 30여 곳.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주 등 10여 곳은 신규 확진자가 전주보다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를 신규 확진자 수는 밤사이 4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고통스러운 2주를 보낼 것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을 때보다 높은 최고치입니다. 재확산 경고음이 높아지는 가운데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은 언론 브리핑을 열어 2차 파동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경제를 빨리 재개했던 미국 남서부 등 일부 지역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무증상자가 많은 젊은 층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킬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But the thing that you really need to realize that when you do that, you are part of a process. So if you get infected, you will infect someone else. 백악관 대신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브리핑에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고 펜스 부통령이 주도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코로나19 검사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방점을 둔 보건 전문가들과는 달리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유세를 개최한 것은 표현의 자유라며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We still want to give people the freedom to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process and we respect that. 주말 뉴저지에 있는 골프장 방문 일정을 취소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경제 봉쇄는 더 이상 없고 잔불도 곧 꺼질 것이라며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확산하면서 1일 신규 환자가 코로나19 사태 후 최고 수준인 4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급속하게 세력을 넓히자 주정부들은 경제 재개에 제동을 걸거나 영업을 재개한 사업장을 다시 문 닫게 하는 등 비상 대응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존스 홉킨스 대학의 코로나19 통계를 분석한 결과 미국의 1일 신규 코로나19 환자 수가 3만 9,972명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는 올해 2월 미국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나온 하루 신규 환자로는 가장 많은 것입니다. 7일간의 이동 평균 신규 환자 수도 3만 3,035명으로 역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종전 최고치는 4월 10일에 3만 1,630명이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도 전국적으로 주정부가 보고한 신규 환자 수가 3만 9,327명으로 최고를 기록했다고 집계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한창 퍼질 당시인 4월에 1일 신규 환자가 가장 많았을 때가 3만 6,291명이었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은 것입니다. 이처럼 신규 환자가 급증하자 텍사스와 플로리다주는 이날 술집에서 사람들이 술 마시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경제 재개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기로 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젊은 층의 환자 급증 현상을 경고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CDC는 코로나19 유행이 고령층에서 젊은이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기자들과 컨퍼런스 콜에서 현재 코로나19 확산은 젊은이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며 젊은 층이 노인들과 기저질환을 가진 위험군에 다시 질병을 퍼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제이 버틀러 CDC 부국장은 젊은이들은 노인들만큼 코로나19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면서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방역수칙 홍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크게 번진 텍사스와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주 정부도 젊은 층을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젊은이들이 유흥가를 중심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환자 연령대가 낮아졌다는 통계치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저임금 노동력을 담당하는 라틴계 사회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타임에 따르면 미국 전체 카운티 가운데 라틴계 인구 비율이 25%를 넘은 지역에서는 최근 2주간 코로나19 환자가 32% 증가했습니다. 반면 라틴계 인구가 4분의 1이 안 되는 카운티들의 환자 증가율은 15%에 그쳤습니다. 인구 구성비 대비 환자 비율도 라틴계가 높았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에서 라틴계 비중은 18%였지만 미국 전체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라틴계 비중은 34%를 차지했다고 타임은 전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재오픈 이후 가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젊은 층의 확진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수요일 가주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의하면 56%의 확진자가 18세에서 49세 사이로 나타난 반면 65세 이상 시니어들의 확진자 비율은 15%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반에는 65세 이상 시니어와 위급 환자를 우선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지금은 누구든지 테스트를 받을 수 있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최근 급증세를 보인 임페리얼 카운티의 스테이홈 행정 명령을 복원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멕시코와 접경한 임페리얼 카운티는 가주에서 가장 늦게 경제 재개를 시작했는데 지난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23%로 치솟은 바 있습니다. 가주 내 코로나 바이러스 평균 감염률은 5.7%입니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친지 모임이나 대규모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제 재개 후 가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자 저중부는 유원지나 콘서트 등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운영 재개 계획을 일단 보류한 상황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디즈니랜드 등 놀이공원 재오픈 가이드라인 발표를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 9일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었던 애너하임 다운타운에 위치한 디즈니랜드는 가주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가 연기되자 성명을 통해 가이드라인이 언제 나오는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발표되면 그 후에 영업 재개 날짜를 다시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디즈니랜드를 포함한 놀이공원 재오픈 날짜가 모두 불투명해졌습니다. 앞서 디즈니랜드가 7월 중 오픈한다고 발표하자 지난주 17,000여 명의 디즈니랜드 직원이 이를 반대하는 서명이 담긴 서신을 뉴섬 주지사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에릭 카세티 LA 시장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서 LA 시 의회가 마스크 미착용 시 티켓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 코레츠 LAC 의원은 생사가 달린 문제에서 사람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커뮤니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보다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LAC는 앞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안을 고수해왔지만 앞으로는 미착용 시 단속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첼 오페르시 의원은 그러나 마스크 미착용 시 티켓을 발부하는 것은 정부에서 너무 깊게 개입하는 것이라면서 단속보다는 공익 광고를 통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테이앳홈 행정명령 완화와 경제 재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와 병원 입원 환자가 늘어나자 바바라 페로 LA 카운티 보건국 국장은 비즈니스 영업 재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선택 사항이 아닌 의무 사항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주말 LA 카운티 감시관들이 3,700여 개 비즈니스를 방문해 보건국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는지에 대해 확인했는데 83%나 보건국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바라 페로 국장은 비즈니스 재오픈을 시작했지만 바이러스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며 아직까지 바이러스는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짐에 따라 비즈니스 재개를 잠시 중단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인타운 복판 윌셔와 아드모에 위치한 파라마운트 플라자 빌딩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파라마운트 플라자 건물 관계자는 오늘 파라마운트 플라자 건물 입주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3580 윌셔 블루버드 건물 7층에서 일하던 직원 또는 방문객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6월 19일에 마지막으로 파라마운트 플라자 건물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라마운트 플라자 건물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위해 건물 내 손잡이와 엘리베이터 버튼, 전등, 스위치 등 주기적으로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라마운트 플라자는 앞서 지난 23일에도 건물 15층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세입자들에게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유명 빵집 체인인 포트토스 다우니 지점에 3명의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매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한다고 전했습니다. 포트토스 측은 다우니 지점 폐쇄가 강제적 조치는 아니었고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모두 테스트를 받은 후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나머지 직원과 고객의 안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폐쇄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포트토스, 버뱅크, 부에나팍, 웨스트코비나점은 온라인 오더와 커브사이드 픽업 시스템으로 영업 중이며 다우니 지점은 월요일 재오픈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스테이앳홈 행정명령 완화와 비즈니스의 점진적인 오픈으로 인해 최근 가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LA 총영사관이 민원인들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임준현 기자입니다. 총영사관은 민원실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이행을 위해 지난 4월 13일부터 민원실 예약제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이 지침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20%에서 30% 정도는 아직도 예약하지 않고 방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상규 민원영사는 예약 없이 방문하는 한인들을 위해 현장에서 예약 접수를 받거나 정말 급한 경우 민원 처리를 해주고 있지만 민원실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반드시 예약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방문하시기 전에 예약을 좀 해주시고 이 방역대책, 고강도 방역대책으로 민원인분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하기 위한 그 필수 대책이기도 하고 또 기다림 없이 바로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는 편리한 점도 있으니까 꼭 방문 전에 예약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양상규 영사는 또한 현재 초영사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원실 내 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하여튼 상황이 더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공간 전체에 방역을 했거든요. 소독을. 기저질환자와 기침, 발열 등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영사관 방문을 삼가할 것을 권하면서 마스크 착용과 함께 민원실 내 6피트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한 민원실 내 비치된 손 세정제를 수시로 사용할 것, 방문 시 개인 필기 도구를 소지할 것, 영사관 방문 시 불필요한 대화와 이동을 삼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민원 업무 방문 전 예약은 전화 213-385-9300 또는 이메일 appointmentla@mofa.go.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주현입니다.
해외여행 후 미국으로 입국할 때 거치는 신속한 자동출입국 임사, 이 이른바 글로벌 엔트리가 오는 7월 6일부터 신청자에 한해 조건부로 LAX에서 운영을 재개합니다. 롱비치 공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엔트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트러스티드 트러블러스 프로그램을 신청해 인터뷰를 봐야 합니다. 등록센터가 다시 오픈하면 이용객은 신속한 재입국 심사뿐만 아니라 TSA의 프리체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체크 서비스를 이용하면 탑승객들은 검색 과정에서 신발이나 자켓, 벨트를 벗을 필요가 없고 캐리백에서 액체 용기를 빼내지 않아도 돼서 간편합니다. 글로벌 엔트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지난 3월 19일부터 운영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데이비 프라이델 USC 드라마틱 아트 학장이 지난 2009년 USC 4학년 여학생과 교제한 것이 밝혀져 어제 학생과의 불미스러운 관계로 인해 사퇴했습니다. 프라이델 학장은 들리는 소문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루머이며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끝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미성숙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엘리자베스 데일리가 임시로 USC 드라마틱 아트 학부 학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1지구의 앤드류 도어 슈퍼바이저가 코로나19로 재정적인 타격을 입은 1지구 내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상대로 오늘부터 지원금 신청서 접수에 들어갑니다. 마감일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코로나 사태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스몰 비즈니스, 비영리 단체, 독립 계약자들이 대상입니다. 관련 문의는 전화 714-834-3110번으로 하면 됩니다. LA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이 불편한 주민들의 산책을 돕기 위해 특정 도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슬로우 스트릿 프로그램을 영구화하자는 조례안을 데이빗 류 시의원이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데이빗 류 시의원은 지난달 5월 중순부터 주민들의 산책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주거 인근 일부 도로를 폐쇄하는 LA시의 슬로우 스트릿 프로그램을 영구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류 의원은 슬로우 스트릿 프로그램으로 일부 지역에서 차량 통행이 제한되자 많은 주민들이 집 밖으로 나가 코로나19 속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공원을 만드는 일은 현 시점에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며 코로나19 사태 속에 안전하게 주민들의 외부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슬로우 스트릿 프로그램이 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류 의원은 해당 법안이 실행될 경우 구글맵을 포함한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슬로우 스트릿 지정 도로를 표시하고 우회 도로 경로를 재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슬로우 스트릿 프로그램은 LA 한인타운을 비롯해 피코와 미드시티, 소텔, 노스헐리웃, 이글락, 사우스 LA 등의 지역에서 시행 중입니다. 연방대법원이 국경을 넘어 체포된 불법 이민자를 법원의 검토 없이도 신속히 추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이민자들이 이민당국의 신속 추방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헌법상 권리가 없다며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세뮤얼 엘리토 대법관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당국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행정 절차상의 권리만 주어지며 이의 제기가 거부됐을 경우 독자적인 사법제도가 아니라 법무부 소속 이민 전담 판사가 해당 사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민자는 의회가 부여한 권한에 따라 당국의 강제 추방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주체는 사법부가 아니라 법무부와 출입국 사무소라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엘리토 대법관은 추방 절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모든 망명 신청자를 억류시키자는 의회의 판단은 이민 시스템에 받아들일 수 없는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며 이들을 석방하는 방법도 향후 추방 절차 진행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부 항소법원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위헌이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은 이민당국의 결정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막는 이번 판결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합의 변호사 리 겔튼트는 이 망명자 등 자유를 박탈당한 이들이 법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미국 헌법의 기본 원칙과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여지가 있는 추방 명령이 받게 된 이들이 강제로 추방 조처될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2018년에 약 1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망명을 신청했으며 약 15%가 망명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케빈 메카시 미국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증가를 인종차별 반대 시위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인 경제활동 정상화에 확진 증가의 책임이 쏠리는 걸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경제활동 제한이 순차적으로 해제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증가세로 돌아서 매일 기록이 경신되는 등 2차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메카시 원내대표는 텍사스와 플로리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등 지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증가하는 걸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정말 우려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그의 지역구입니다. 메카시 원내대표는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시위에 나왔으며 그들이 서로 가깝게 서 있다는 건 우려사항이었고 이제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진 증가의 책임이 대규모 시위에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보건당국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바이러스의 확산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지만 시위와 확진 증가가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을 자신의 뉴저지주 골프 리조트에서 보내려던 계획을 별다른 설명 없이 취소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난 뒤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지내다 28일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오전에 갑자기 이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정 취소를 놓고 확산세가 약해지는 듯 싶던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이번 주 들어 1일 환자 증가 수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급증한 상황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주춤하던 시기이자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이던 지난달 23에서 24일 버지니아주 스털팅에 이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이틀 연속 골프를 쳐 눈총을 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려한 뉴저지주가 그 애리조나주를 포함해 코로나19 발병자가 많은 주에서 온 사람에 대해 2주간 격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이번 주 초 발표한 영향일 수도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200마일 길이의 남부 국경지대 장벽 건설을 기념하기 위해 애리조나주 샌루이스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저드디오 백악관 부대변인은 어제 뉴저지주의 자가격리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대통령은 민간인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다며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도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필수 인력이기 때문에 격리 조치 명령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하와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 측이 미국의 최근 행보에 불만을 밝히며 무역협상 결렬 가능성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후에도 화웨이 등을 중국군 소유기업으로 지정해 제재 가능성을 열어놨고 중국이 이에 반발하는 등 양국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홍콩 보안법과 타이완 문제를 자꾸 거론해 중국 지도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열린 하와이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양제츠 정치국원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이같이 말하며 무역 협상 결렬 가능성을 넌지시 전달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양제츠 정치국원이 미국이 중국의 일국 양제 원칙과 내정 문제를 건드리며 선을 넘은 상황에서 미국산 제품 대량 구매를 정당화하기 어려운 것이 중국 내 기류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It's tempting for many, particularly in our business communities. We'll make money in China to say we must calm tensions and simply accept an increasingly belligerent CCP. That's nonsense. 이후에도 양국 관계는 악화율로를 걷고 있습니다. 나바로 백악관 국장의 중국과 협상 결렬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서둘러 진화하는 해프닝이 있었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화웨이 등 20개 중국 기업을 인민해방군 후원 명단에 올려 최근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카드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는 미국의 화웨이 등에 대한 추가 제재는 미친 짓이란 반응을 내놨습니다. 미국 상원은 중국의 홍콩 자치권 억압을 지지한 개인과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홍콩 자치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국무부는 관련 중국 전 현직 관리들에 대해 비자를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냉전으로 불리는 미중 양국의 갈등 고조 상황에 지구촌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야가 끝내 상임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연기했습니다.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다음 주 안에 반드시 3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 가뜩이나 촉박한 추경안 심사 기간이 더 짧아졌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국회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던 금요일,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의장실을 분주히 오가며 막판 협상에 나섰습니다. 삼성 그 협상 대기 중입니다. 오늘 본회의 열리나요? 계속 논의 중이고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는 오는 29일로 또 미뤄졌습니다. 여야 이견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시급성을 들며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박 의장은 다시 한번 여야 합의를 지시했습니다. 야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상황 속에 여당 손을 들어줄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큰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동안에 국회의장 주재로 마지막 협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문제는 3차 추경안 처리까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점입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 달 4일까지, 월요일 상임위원장 선출 직후부터 닷새 안에 3차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셈입니다. 앞서 1차 추경 심사 기간은 일주일, 2차는 3일이 걸렸지만 이번 3차 추경은 35조 3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인데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과 달리 사업 내용이 많고 복잡합니다. 여기에 통합당은 3차 추경안의 세부 내역을 따져 불필요한 예산을 걸러내겠다며 벼르고 있어서 정부와 여당의 뜻대로 심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단기 일자리 사업이 과도하고 한국판 뉴딜 사업의 계획이 미흡하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보완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3차 추경이 제때 집행되려면 오는 29일에는 원구성 협상은 결론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주말 사이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여당의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길 것인지에 대한 박 의장의 최종 결단에 따라 전국의 향방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졌습니다. 통합당은 로또 취업이다, 청년 재물이다 주장하면서 공세를 높이고 있고 여당인 민주당은 사실을 왜곡해 을끼리의 싸움을 부추기면 안 된다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최임의 첫 현장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인천공항공사는 정규직화 작업에 착수했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비정규직인 보안검색요원이 정규직 청원경찰이 되면 기존 공사 직원처럼 연봉이 5천만 원으로 갑자기 오르거나 아르바이트생도 정규직이 될 거라는 허황된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공사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미래통합당이 총공세에 나서며 논쟁은 정치권에서도 가열됐습니다. 청년들이 문재인 정권 유지를 위한 재물이 됐다거나 로또 취업 방지법을 만들겠다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취직을 하려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허탈감을 준 거지 뭐 반론을 제기하고 또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반면 정의당은 정규직 전환은 잘한 일이라며 가짜뉴스로 지금의 상황을 호도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존의 상시 지속 업무를 담당하던 인력의 고용 형태만 바뀔 뿐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도 이번 조치가 정규직 일자리 뺏기가 전혀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측정은 기존의 이제 보안검색 직원, 소위 비정규직이죠. 일하시던 분들의 일자리를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공사에 취업 준비를 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첫 번째로 관련이 무관하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사회적 약자 간의 싸움으로 변제시키는 건 경계해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국민들을 크게 불안하게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이
그 잘못된 국민들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정규직화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면서도 동시에 취업난 속에 청년들이 느낄 박탈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더구나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에 고민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선뜻 입장을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가장 곤혹스러운 건 이번 논란이 이른바 을끼리의 싸움 양상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정쟁으로 흐를 기미가 보인다는 점도 집권 여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평소에 앉아 지내는 시간이 긴 사람은 암으로 숨질 위험이 80% 이상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텍사스 대학교 앤더슨 암센터 연구진은 2002년부터 45세 이상 성인 남녀 8천여 명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추적했습니다. 연구진은 앉아 있는 시간에 따라 참가자를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가장 심한 그룹은 하루 중 앉아 있는 시간이 무려 13시간에서 16시간에 달했습니다. 깨어 있는 시간을 거의 앉아 지내다시피 한 것입니다. 이 그룹에서 암으로 사망하는 위험은 가장 적게 앉아 지낸 이들보다 무려 82%가 높았습니다. 우울한 결과지만 희망적인 대목도 있습니다. 예컨대 하루에 앉아 있는 시간을 30분 줄여 운동한다면 암 사망 위험이 31%가 낮아집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걷거나 가사노동을 하는 정도의 가벼운 활동이어도 충분했습니다. 10분 정도의 가벼운 활동으로도 암 사망 위험은 8%나 낮아졌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수전 길크라이스트 박사는 밖으로 나가 마라톤을 하지 않더라도 그저 한 시간에 한 번 일어나서 몇 분간 거실을 거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Hands every day. 뉴욕 증시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730.05포인트, 2.84% 떨어진 25,015.55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지수는 74.71포인트, 2.42% 내린 3,009.05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59.78포인트, 2.59% 떨어진 9,757.22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으로는 다우지수가 3.3%, S&P 500이 2.9%, 나스닥이 1.9% 각각 하락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날 하루에만 4만 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해 최다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인구가 많은 텍사스와 플로리다주 등이 술집과 물놀이 시설의 문을 닫는 등 경제 정상화 조치를 중단하면서 V자 형태의 조속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급증 여파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6% 내린 38.4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주간 가격으로는 3% 이상 하락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의 8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0.32% 떨어진 40.92달러에 거래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등 인구가 많고 휘발유 소비가 많은 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것이 원유 수요 회복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유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제 금값은 소폭 반등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수당 0.6% 오른 1780.30달러에 마감됐습니다. 미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자율주행차 스타트업인 죽스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아마존은 이번 딜은 죽스의 자율주행 비전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죽스는 아마존에 인수된 이후에도 별도의 사업체로 기존 아이차 에번스 최고 경영자와 제시 레빈슨 최고 기술 책임자 체제로 계속 운영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윌키 글로벌 소비자 부문 CEO는 성명에서 죽스는 아마존과 마찬가지로 혁신과 고객에 대해
열정적이라며 우리는 죽스가 향후 수년 내에 비전을 현실화하는 것을 도울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의 죽스 인수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아마존이 죽스의 인수를 위해 12억 달러 이상을 지불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율주행차 기술을 개발하는 미국의 스타트업인 죽스는 2018년 자금 조달 과정에서 회사 가치가 32억 달러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정치 지도자의 게시물이라도 폭력을 선동하거나 투표 참여를 방해하는 내용이면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치인들의 게시물은 콘텐츠 규정을 위반한 것이거나 허위 정보를 담고 있어도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뉴스 가치가 있다며 삭제를 거부해온 종전 입장을 뒤집은 것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된 직원들과 모임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저커버그 CEO는 나는 페이스북이 사람들이 중요한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다며 그러나 나는 또한 증오나 폭력 선동, 투표 억압에도 반대하며 우리는 그것이 어디서 온 것이든 그런 콘텐츠를 삭제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커버그 CEO는 또 페이스북의 규정을 위반했지만 뉴스 가치가 있고 공공의 이익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남겨두기로 한 결정한 게시물에는 표지를 달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언제나 힘이 되는 은행,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제공 6월 26일 금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맑은 가운데 낮 기온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좀 더 늘겠고 낮 기온도 보다 낮아져 선선한 주말이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의 낮 기온은 좀 더 떨어져 예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0도, 밤최저 기온 64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81도, 65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104도, 59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9도, 밤최저 62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 기온 63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낮 동안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북부와 영서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83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8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균우, 조희정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